배가 고파요. 진짜. 맞아요. 벚꽃이 먹은 거죠? 누가 먼저. 저기 치즈들을 직접 그 사모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. 진짜? 그 우유로 짠 우유로. 더 맛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꽉 잡히셨죠? 잡힌 게 아니라 책임감 갖고 자는 거죠. 식구들 많으니까.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저도 오빠랑 제 사모님 좋아했어요. 잘 먹었어. 근데 처음에 접수 봤을 때 솔직히 전 적응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계속 보니까 막상 헤어지려니까 되게 아쉬워요.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저희는 처음이거든요. 근데 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. 힘들네요. 근데 힘들다는 소리가 그 오늘 단어를 안 썼잖아. 그거 쓰면은 못 살 것 같아. 아, 어머 그 말 되게 맞아. 힘들어 안 쓰지 마. 시켰다 소리고 일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러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살아라. 정말 동원이 많이 됐다고 들었을 때 되게 뿌듯하고 기분도 좋았고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루 딱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참 쉬운 일은 없다 살면서 이런저런 것도 다 겪어봐야 되겠는구나. 또 어르신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정말 힘든 일도 해보고 이러므로써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야? 오빠 이거 뭐야? 갑자기? 두 사람의 이별 여행? 여기 내려앉아 잠깐만. 의사 필요 없이.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생그린 한방 화장품, 대교 중동 온라인 공부와락, 사임당 화장품, 정초로 학원 주니어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.